안녕하세요, 놀이월드입니다. 오늘은 한번 아일랜드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스프라우트 씨앗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번 캐볼게요. 이게 30원 정도 하는, 30원인가 20원인가 그 정도 스프라우트가 하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면 꽤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시 한번 심어볼게요. 슝. 오, 캐니까 47개 받았어요. 오, 근데 스프라우스 씨앗은 번식할까요? 항상 버팔로 서비스 마법사 섬 가서 얻기 힘들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얻어봤습니다. 흐하다. 뭐지? 저기 하나 심어줬네요? 제가 테스트 토템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용광로 사기당한 거 보니까 갑자기 이 토템 두개 주더라고요. 테스트 토템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밑에 이쪽 밑에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밑에 딱 계단 해갖고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밑이니까 투명하게 유리로 해보고 싶거든요. 이쪽에서 보이게. 그러면 일단 유리를 살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놨죠. 짠! 기름진 당근을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면 사초키가 있어요. 여기에서 할수 있어요. 이게 334개인데 이게 10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딱세 번을 눌러주고 30개 눌러준 다음 이렇게 하면 334개인 당근이 완료됐고요. 이게 계속하기 힘드니까 저는 배만큼은 좀 쉽게 하려고 이거 자동 사축기를 만들지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건 그냥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몰랐는데 이거 양갈로 레어 해갖고 이게 하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이 이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당근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몇십 개 많아졌어요. 몇십 개는 많은 건가? 어쨌든 한번 팔러 가볼게요. 제가 비공개 서버로 해놔갖고 여기 NPC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기름진 속물 이거 아니고 저쪽에서 농작물 판매하기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열매 일부러 하나도 안 캐고 왔죠. 오, 자 당근 잠깐만요. 오, 스프라우트가 45원이네요. 대박. 잠깐만요. 배가 어디 있지? 찾았다. 1710원. 완전 많아졌어요, 돈이. 그러면 어디 보자. 블럭이 어디 있을까요? 저쪽 찾았다, 저쪽 찾았다. 여기에서 요리를 다 사줄게요.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것도 한번 다 사볼게요. 일단은 아직 돈이 안 되니까 요리를 일단 먼저 살게요. 슝. 이렇게 사고 이 정도 산 다음 2,000원으로 좀 살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더 살게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살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서 살수 있는 게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뭔가 토템을 하는 건데. 일단 막 필요한 가구들은 저거 작업대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딱집 내부 말고 일단 인테리어까지는 다 하지 않을 거고요. 한번 딱 모양만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요렇게 이걸 박으면 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요리를 캐버렸어요. 어떡해요. 요리가 418개 있네요. 꽤 많이 썼나봐요. 그래서 이걸 놔두고 여기서 이걸 놔두고 여기서 다시 이걸 놔둬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다 계단을 만드는 거죠. 흐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가 볼게요. 짠, 짠, 됐다. 짠, 짠, 짠. 한이 정도쯤이 점프해서 안 받겠죠?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네요. 안 받고. 여기서 한번 일단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너무 크게 만들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한이 정도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바닥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채워보고 꽤 시간이 빨리 됐으면 일단 벽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뭔가 밑에 설치되지 않았나? 아, 저쪽에 하나 설치됐어요. 이쪽에서 자, 계속 만들어 볼게요. 슝. 여기서 요리로 만든 다음 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끔씩 요리가 투명해갖고 가끔씩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능하면 유리보다 나무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싶었는데 나무 막 캐면 다시 자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갖고 나무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유리로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더 넓혀볼게요. 이쪽에 블록이 설치됐으니까 푸시는 것보단 넓히는 거죠. 짠, 이건 푸시고 슝. 요리도 짠. 이렇게 해서, 오. 일단, 대부분, 거의, 어떻게 크기가 될지는 대부분, 요렇게 딱 맞췄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쌓으면 투명해서 잘 보이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유리판을 사봤습니다. 이렇게 짓는 거죠. 이런 끝부분은 딱 두꺼운 걸로 해줄게요. 짠. 나중에 이쪽에 방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 중간 이쪽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딱 앞, 이쪽, 일단 이쪽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짠. 이 정도면 넓은 것 같지 않나요? 슝. 슝. 짠. 와, 어때요? 꽤 괜찮은 것 같죠? 아직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에 요리를 설치한다. 이게 아닌데. 아, 이건 보는 방향마다 되나 봐요. 전 몰랐어요.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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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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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
괜찮은데 이거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창문을 2층으로 그두개할딱 여기 딱두개 블럭 높그두 블럭 높이 하려고 해요. 그다음 다시 네모인 이거 사각형 창문을 써볼게요. 한 다음 이거 올려놓고 짠. 딱 해봤어요. 이제 딱 이렇게 되면 천장만큼은 그 나무인 게 낫겠죠? 아닌가? 어쨌든 계속 지어볼게요. 슝. 슝. 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짠. 요렇게 해서 짠 하고 짠 하면 뭐? 짠 완성. 혹시 뭔가 좀 튀어나온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오, 이쪽에 블록 하나가 빠졌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될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기분 탓이겠죠? 되긴 됐다. 이제 여기서 이쪽 유리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부셔볼게요. 슝. 이렇게 해갖고 슝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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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오, 유리를 다 썼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 여기서 나간다. 틀로 간다. 떨어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리를 사러 갈게요. 자, 짠. 그러면서 아직 12,582원이 남았어요. 이걸로 요리를 더 사볼게요. 블록에서 F를 누른 다음 잔디 블록에서 60개를 사고 이거 나중에 인테리어 할때 쓰려고요. 이런 건 5만 코인이어서 비싸네요. 슝슝슝슝. 짠. 여기 집 보니까 좀 좁은 거 같진 않은데 넣었다 넣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좁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저 이쪽 천장을 채워볼게요. 이거. 슝슝슝슝. 짠,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오. 이제 여기에서 계단을 만들면 되는데요. 어디 보자. 됐다.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됐다. 집과 연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밑에 지하에 있는 요리집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아일랜드를 해봤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오, 요리.